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여섯 명이 코끼리를 보러 구경을 하러 갔습니다. 한 사람은 코끼리의 배를 만져보고 이 코끼리는 바람벽과 같이 생겼구나. 두 번째 사람은 또 코끼리의 송곳니를 만져보고 이 코끼리는 창과 같이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셋째 사람은 코끼리의 코를 만져보고 이 코끼리는 뱀과 같이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코끼리의 다리를 안아보고는 이 코끼리는 나무통 같이 생겼구나. 다섯째 사람은 코끼리의 귀를 한참 만져보고는 이 코끼리는 부채 같구나.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사람은 코끼리의 꼬리를 만져보고는 이 코끼리는 밧줄과 같이 생겼구나. 자기 나름대로 코끼리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코끼리를 이해하고 사람들에게 와서 코끼리는 이렇다 저렇다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이성경들과 비슷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 비유에서 말하기를 코끼리를 만져보고 각 부분 부분만 알고 이해하듯이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지 잘 모르고 부분 부분 우리는 해석을 하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기독교의 삶은 무엇입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면 아마 각자들 다 다른 대답을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지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란 건 성경을 읽고 믿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마음의 평화 기쁨을 얻는 생활입니다. 등등 여러 가지로 우리는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이 기독교의 신앙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원적인 것은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와 동시에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부분 부분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행위,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교회 안에서의 습관, 이것이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우리 가장 내면적인 것,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 보이지 않는 그곳에 있는 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고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특별히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이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은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 그리고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세상 사람들과 달리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영적 비밀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뵐 수가 있습니다. 만날 수도 있고 우리 삶에 터치하시고 우리를 쓰다듬으시고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깨달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사는 사람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신령한 세계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고난 가운데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고백하고 생명과 기쁨으로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 예수님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많은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목숨을 잃게 되고 주님에서 엄청난 많은 고난과 그리고 희생을 그들은 각오해야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느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세상 살면서 환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데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으므로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평탄하고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예측할 수 없는 환난과 시련이 엄습해 올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좋을 때보다 나쁠 때가 우리가 더 많이 있고 점점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위험과 여러 가지 시련이 우리를 고통을 주는지 모릅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요즘 불안의 시대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이 불안한 어두컴컴하고 뿌연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병, 신경적인 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별로 많지도 않았던 그런 질병의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신경쇠약, 신경과민, 그 다음에 대인기피증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질 못합니다. 무서워서. 그리고 공황장애, 요새 공황장애란 말이 상당히 유행이죠. 연예인들 이름 대면서 그 사람도 공황장애래, 아, 그 사람도 공황장애래 이러면서 우리들이 알고 있잖아요. 공황장애는 뭐 갑자기 대낮에 앉아있다가 책상 밑으로 막 기어들어간다면요. 뭐 이런 우리들이 기사를 읽게 될 때에 우리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런 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이 있습니다. 무기력증이 있습니다. 이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원인은 다 동일한 것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움하는 것, 마음에서 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평안한 환경에서, 조금 더 스트레스 받지 않는 환경에서 살면 우리는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을까요? 고통스럽고 위기 속에 있으면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워해야만 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은혜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어떤 고난과 사망과 같은 그런 줄이 우리를 엄습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달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두려움이란 건 무엇일까요? 구약성경에는 두려워한다는 말이 두 가지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나 부모님처럼 마땅히 두려워할 대상에 대한 경외심이나 공경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 부모를 좀 두려워하고, 이것은 바르고 그리고 당연한 정상적인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은 가져야 됩니다. 윗사람을 또 어려워하고 또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도 없다면 그건 큰일 나는 인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정상적인 두려움을 가지면 그것은 우리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오히려 스스로를 조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우리는 두려워야 됩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누구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다면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큰 멸망이 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에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두려워할 가치가 없는 대상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마귀나 악에 대한 두려움, 세상 일에 대한 두려움, 우리는 다 이런 것에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살고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어도 두려워하고 조그만 어떤 음성만 들려와도 아, 내 삶이 어떻게 되는 것 아닌가 하고 두려워하고, 우리는 가져야 될 두려움은 가지지 못하고 가져야지 말아야 될 두려움에 대해서는 우리는 엄청나게 그걸 뒤집어 쓰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주고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하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을 헬라어로 포비아라고 하는데 심리학자들은 우리 안에 없어야 될 포비아가 몇 가지가 있는가? 7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람의 두려움을 주고 우리에게 불안을 주고 공포를 준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정말 무서운 영적 병으로서 생명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모든 것을 오그라들게 합니다. 여러분, 가장 두려움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지, 두려움이 없으면 별치도 않은 일에 대낮에도 솜니부를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그 다음에 벌벌벌 떨고 방에서 나가지도 못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가끔 상담하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시죠?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문 열고 밖에 나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럴 일이 아닌데 그냥 이불도 아니고 솜이불을 아주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그 안에서 그렇게 숨어있듯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람을 정말 제일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건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은 불안이 커지면 두려움이 되고 두려움이 커지면 완전히 그 사람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는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 자체가 큰 문제가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현대인이 가지는 두려움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쟁이나 폭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전쟁이 나기를 두려워하죠. 그 다음에는 폭탄이 터질 때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두 번째로는 실직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자리가 이렇게 이 직장에 이 자리가 얼마까지 갈 수가 있을까?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 자리가 없어지고 내가 일터를 빼앗기는 게 아닌가? 이런 불안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실패에 대한 공포입니다. 일이 안 되면 어떡하나? 특히 중고생, 대학생 취직할 때까지 이르기까지 따라다니는 것으로 늘 시험 성적에 대한 그런 공포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치면은 자기 실력을 발휘하면 괜찮은데 시험 칠 때는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있죠. 그러면 자기 실력을 하나도 발휘 못합니다. 불안해가지고 실기시험 칠 때도 예능하는 애들 보면은 어째서 그렇게 막상 실기시험 칠 때는 그렇게 떠는지요. 그 전날까지 그렇게 잘하다가 막상 그날 되면 불안해서 떨어갖고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실패에 대한 공포입니다. 네 번째로는 건강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렇죠. 암에 걸리면 어떡하나, 희귀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치료가 불가능한 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이웃에서 병 걸렸다는 말도 나도 그런 병이 아닐까 그러면서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년층의 사람들은 내가 언제 죽게 될 것인가,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섯 가지만 말한 것이지 우리 안에는 말도 못할 만의 두려움이 우리를 누르고 있습니다. 자녀들 학교 보낼 때도 굉장히 불안해하는 엄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화 걸고, 제가 아는 권사님은 그런 병이 있었는데 다 큰 아들한테 전화를 거는데 버스 타는 데 가서 버스 타는 거 보고 집에 옵니다. 조금 있다 또 10분 후에 전화가 옵니다. 별일 없니? 그럼 그 학생은 버스 안에서 잘라 그러다가 엄마가 전화만 받으면 다 뭐 무슨 일이세요? 별일 없니? 네, 별일 없어요. 조금 있다 한 20분 있다 또 전화가 옵니다. 별일 없니? 어디까지 갔니? 아들이, 아, 별일 없어요. 조금 있다 또 전화가 옵니다. 한 20분 있다가. 별일 없니? 무슨 별일이 있겠어요? 별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지냐, 모자간에 막 싸움이 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불안한 병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원리란 두려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경중의 차이가 있지만. 근데 오늘 시편 27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쫓겨다닐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이게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기관 운명입니까?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자의 난이죠. 아버지의 자리를 뺏으려고 반역하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인간의 공포를 어떻게 극복하고 평안을 얻게 되었나 하는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도 이럴 때 어떻게 되는가 깨닫게 해주는 그런 간증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의 원인을 즉시 제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시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용기한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 그것을 극복하고 뛰어오를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나날이 우리 신앙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주는 요인이 사라지기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항상 기도합니다. 이 문제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고통을 주고 불안을 주는 이 문제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 즉시 그것을 들어주시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는 그것을 구하는 것보다 이 어떻게든지 이 장애물을 이기고 극복하고 내 신앙이 점점 향상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부터 내쫓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담대한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하나도 제거하지 못하고 내쫓지 못하고 환경만 두려움이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어느 만큼 두려움이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셔야지 두려움이 사라지겠습니까? 가장 큰 적은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적을 믿음으로 먼저 내쫓고 그러면 우리 환경에서도 두려움을 주는 그 모든 조건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오면 아 흉측한 동물이구나 생각하고 예수님으로 그걸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많은 신앙의 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고난과 두려움과 불안이 올 때에 어떻게 그것을 이겨냈는가, 그것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체험적인 신앙을 가질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전쟁이 일어나고 원수가 나를 해치려고 공격을 해와도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고 힘이 되시며 빛과 소망이 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자기 적을 물리친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이 다윗은 압살롬의 군대 포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당장 적이 자기를 와서 목숨을 빼앗아갈 상황인데도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는 전인격적인 체험의 신앙이지 남의 얘기 듣고 막연히 간접적으로 느끼는 그런 인식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베드로도 바울도 체험적인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YMCA 지도자이며 초대 세계교회협의회 명예회장을 지낸 존 매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유명하신 분인데요. 그분은 대학 시절에 신앙을 가지고서도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가. 그런데도 기도에 대한 회의를 품고 있다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에 관한 책을 43권이나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읽어도 마음의 회의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책을 다 집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었고 대학에 나가서 전도하고 세계적인 기독교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수천 년 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나 이사야 예레미야나 욕과 같은 사람들이 가졌던 신앙의 체험이나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체험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에게 각자 하나님의 모든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체험은 다 똑같은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한 사람이 체험을 한 것을 얘기하면 여기저기서 아멘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아멘을 잘 안 하세요. 너무 얌전하셔갖고 아멘을 잘 안 하시는데 이제 한번 바꿔야 될 것입니다. 서양 기독교인이 받은 신앙의 체험이나 동양 기독교인이 받은 신앙의 체험은 모두 같은 것입니다.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 가서든지 가가지고 뭔가 얘기를 하면 다 동일하게 하는 말이 아멘 할렐루야. 그 말이면 다 통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예수를 따라다니는 기독교도들은 모두 사라져야 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처형하도록 잡아서 넘기는 일을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말 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체포영장을 가지고 이제 넘겨주려고 하러 달려가다가 갑자기 예수님 나타나셨죠.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을 거셨죠. 거기서 그냥 바로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 후에는 그 삶이 180도로 그 자리에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를 해서 자기 목숨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순고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체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에까지 자기의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세 번 하는데 성경이 나오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일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체험하신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막 그냥 뜨거워져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말하지요. 침 튀기며 말합니다.
그래서 그랬네. 그럼 아, 그랬구나, 그렇구나. 사람들에게 얼마나 설득이 되고 감화를 받습니까? 그런데 그 체험이 오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얼마 지나면 다 그냥 빗발의 낙엽같이 됩니다. 그 기쁨과 그 충격과 그 감격이 오래 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체험을 많이 주셔도 항상 다 세월 지나면 잊어버리고 언제 내가 그런 일이 있었나, 언제 주님을 만났나, 다 거기서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나 선지자들에게 주었던 경험과 같이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의 빛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똑같이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험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유혹과 시험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고난과 신앙과 함께 체험을 주시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함께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체험하게 하십니다. 체험만 강조해도 안 되지만은 평생 체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은 신앙의 화끈함도 없고 그리고 신앙의 뜨거움도 없습니다.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지 못합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많이 가진 사람은 확실한 믿음에 서고 어떤 일이라도 흔들리지도 않고 또 그리고 미혹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쉽게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과거에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또 그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체험하신 적이 있으셨죠? 한 번만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한 번만 도와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때도 매일 파리같이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물론 오래 걸리고 기도를 많이 요구하시는 그런 문제들도 있지만 우리들의 기도는 항상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감기 걸려서 폐염 걸려서 죽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병원 가보세요. 폐염 걸려서 죽는 분들이 너무 많고 요즘 폐혈증 걸려서 세상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수많은 병균들을 접하면서도 우리를 매일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감기 걸려서 낫는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도 체험입니다. 제가 신종 플루 그때 한창 유행할 때 제가 27명인가 신종 플루 걸린 사람들을 처모경실에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냥 감기래요. 감기련이 했습니다. 저도 감기인가 보다. 저 감기 걸렸거든요. 아 그래. 나중에 전화 와요. 저요 신종 플루 확진이라서요 교회 이번 주에 못 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셨던 거예요. 그 병 걸려서 죽지 말라는 법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이런 체험적인 신앙을 가질 때 우리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것을 이기고 승리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아 고난이 고난이 아니고 환난이 환난이 아니고 그거 지나니까 큰 축복이 오더라고 이런 체험이 있어요. 그때 내가 잘 이겨냈더니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주시더라고. 그때 안 이뤄져서 굉장히 속상했는데 늦어지는 바람에 더 잘 됐더라고. 이런 체험이 우리 속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알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체험을 갖고 살잖아요. 그러면 어떤 신앙으로 고백을 하게 되면 또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또 이러시나, 얼마나 좋은 일이 있으려고 이러시나, 그 다음에는 고난은 변장하고 들어오는 축복이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체험적인 신앙을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체험만 가고 맨날 체험만 주십시오. 뜨거워지게 하시고 흔들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뭐 두 손이 올라가게 하시고 이런 체험 말고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나타나 주시고 아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 나타나셔도 제자들이 보지 못했잖아요. 무리를 걸어오셨는데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라 호숫가 언덕에 서 계셨는데 거기 고기가 있냐 물어보실 때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우리는 주님 옆에 오시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신 것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구원해 주신 것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구원해 주셨는지 주님이 도와주셨는지 잘 될 일이라 절로 잘 됐고 시간이 지나니까 잘 됐고 누가 도와줘서 잘 됐고 내가 잘나서 잘 됐고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삶에 많은 체험을 주시고 우리는 그 체험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살고, 그리고 체험을 가질 때에 우리는 모든 걸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질 때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4절 보면 여호와의 전에서 우리가 환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은 성전을 세워주시고 그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제사드리러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승천하신 후에 성령 강림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영과 진리로 겸손히 주께 경배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고 돌아갑니다.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는 얼굴이 시꺼매서 왔다가 예배 드리고 가는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목사님 오늘 말씀이 제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응답받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잘못된 신학자들은 무교회주의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서울대학에도 그런 운동이 옛날에 있었어요. 제 친구가, 제가 전도해서 예수 잘 믿었는데 어떤 분이 오더니 기숙사에서 기거하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교회는 필요 없다, 꼭 그것도 사람이 맞는 것이지 그런 어떤 정해진 공간이 필요 없다, 주일날 교회 가지 말자. 그래서 걔네들을 데리고 어디로 친구들을 데려가냐면 다방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잔디밭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거래요.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하나님은 성전에서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성전에서 예배받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땅의 성전이 회복이 돼야 되고 주일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 어떤 사람들은 또 그냥 방송 또 인터넷 설교 듣고 그것으로 내 신앙 내가 지킨다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연락하면 저 예배 드렸어요, 하루 종일 CTS 보고 예배 드렸어요, 이러는 사람들,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의 성전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성전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할 때 주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다윗도 그랬고 한나도 성전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사무엘을 낳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소원할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지금 구할 것이 뭡니까? 이 내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너무나 힘든 가운데인데 도와주십시오. 나를 죽이고자 하는 저 원수들, 악한 대적자들의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와께 바라는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건 일시적인 게 아니라 계속해서 다윗이 지속적으로 간구했던 소원입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 있지만 다윗은 자신이 안전이나 승리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평생의 그의 소원이 그것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베들레헴 목장에서 양이나 기르고 있던 정말 보잘것없는 여덟째 아들이었던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받게 해달라고 그것을 하고, 그것이 내가 바라는 단 한 가지 일이라는 고백을, 그렇게 위험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비에 맞고 있는 것을 보고 나단 선지에게 나는 백향목 궁에 이렇게 거하면서 하나님은 저렇게 장막 성막 속에 있으니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내 성전을 지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용사라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안 되고 너의 아들 때 가서 성전을 짓게 해주시겠다는, 그때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성전 지을 준비를 하고 최고의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평생의 성전을 사랑한 다윗, 그리고 시편 23편 마지막에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세상에 살면서 여호와의 집, 늘 성전을 사모하고 그곳에서 늘 은혜를 받기를 원했고 죽은 다음에도 내세에 가서도
하나님 집에 영원히 살게 해달라는 그런 것을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성전에 자주 나오기 싫고 자주 예배드리기 싫은 사람은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신앙입니다. 교회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아요. 자꾸만 오려는데 싫어요. 그 교회 가서 예배드린 게 싫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완전히 병든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 집에 있는 것이 더 좋아요. 여기서 쉬는 것이 더 좋아요. 혼자 있는 것이 더 좋아요. 잘못된 신앙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사랑하고 여러분 특별히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는 어디부터 달려와야 될까요? 성전부터 달려와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께서 계신 집입니다. 성사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기도하는 신앙은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7절 이하에 보면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지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가 있습니다. 다윗은 항상 기도했습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도 기도했습니다.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기도의 힘으로 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에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평생에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살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가 기도할 때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시고 우리는 성령 안에 있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두려움과 낙심하는 마음과 좌절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우리 마음속에 소망과 용기와 힘과 그리고 평안이 넘치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의사들도 요즘은 암이나 이런 환자들에게 말한다고 합니다. 신앙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나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 그리고 한번 교회 나가서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그런 것을 권유하는 의사들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전이 치료는 학문이 나왔는데 홀리스틱 테라피라는 건데 이것은요 의사들이 고친 다음에 심리학자가 치료하는 다음에 그 다음에 성직자들의 기도로 치료하는 것, 이 방법을 같이 겸용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났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기적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힘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세상에 어떤 많은 다른 것으로 힘을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삶에 별로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힘은 뭘까요? 믿음의 힘입니다.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기도할 수 있는 입술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는 헛된 것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27편 14절 뒤에 보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어떻게 하면서 기다려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즉각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 요구보다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또 필요한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만들었다가 준비하셨다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다 좀 모든 응답이 늦습니다. 아, 늦었는데요. 항상 늦습니다. 결혼도 늦고 성공도 늦고 돈 버는 것도 늦고 다 뭐든지 늦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왜 늦게 하십니까? 그때까지 우리를 축복을 주시려고 기도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응답이 옵니다.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고 기다렸다가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가 주신 거기 때문에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보장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초조하고 급하고 그리고 부정하고 의심하기 때문에 이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밥을 하는데 자꾸만 뚜껑을 열어보면 됩니까? 뜸을 다 들여서 맛있는 밥이 될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은 굉장한 위력이 강합니다. 태풍보다 더 강합니다. 얼마나 강하면 산을 들어서 저 바다로 움직여라, 아,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우리 삶에 수많은 산들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체험적인 것을 체험하는 신앙을 가지시고 성전 중심의 생활하시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고 우리에게 늘 평안과 기쁨과 담대함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위축되고 낙심되고 어두웠던 우리 마음에 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우리보다도 훨씬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가 겪고 통과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로 그가 나갈 때에 적진을 달리며 담을 뛰어넘는 놀라운 승리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낙심되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올 때에 믿음으로 그것을 내쫓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걸 믿고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담대함을 발휘하게 하시고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이기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발은 반석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철저히 우리가 그 발을 붙이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곽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모든 두려움과 근심 걱정을 다 우리가 벗어버리고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